KNN 4월 시청자 위원회가 열렸습니다. 오늘 열린 시청자 위원회에서는 부산시 실내정원사업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가 사업자 선정 전면 재검토 등 후속 조치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또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와 함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에서는 전세 사기를 주제로 한 내용을 다뤄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